그래서 나이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비중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속되는 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자릿값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한 세 자연수에서 중요한 거, 가운데 수를 X라고 두고 접근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자연수는 하나씩 빼주시고 하나씩 올려주시면 돼요. 뭐냐면, 자, 3, 4, 5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1을 빼준 거고, 얘는 여기에다 1을 더해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아이를 X라고 바꿔주시면, 여기 3자리에 있던 아이는 X에서 1을 뺀 거고, 얘는 X에다 1을 더해주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홀수와 짝수는요, 두 칸씩 늘어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자, 1, 3, 5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홀수, 짝수에서 X라고 주시고 차이를 2 차이 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한 네 짝수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된다? 2, 4, 6, 8. 얘는요, 얘를 X라고 주시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라고 주셔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는 수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릿수와 관련된 값이거든요. 자릿값. 이게 중요한데, 자, 이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3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4.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이미 그 자릿값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34는요, 30 더하기 4가 된 거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이고요. 여기에 10, 4 곱하기 1. 자, 지금 여기 곱하기 10 곱하기 1 한 요게 바로 자릿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잘 기억하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 그러면 10의 자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A에다가 자릿값 10을 곱해주셔야 되고, B는 자릿값 1이니까 얘네 둘을 더한 게 결국은 10의 자리 수가 A, 1의 자리 수가 B인 아이라서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100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10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100 곱하기 X, 10의 자리 숫자가 Y, Y 곱하기 10, 1의 자리 숫자가 Z 곱하기 1. 자, 여기에 곱해진 요 숫자들이 바로 자릿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식을 요렇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와 확률, 일단 경우의 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를 이제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봐주셔야 됩니다. 합의 법칙이라 함은 합, 더한다라는 의미고요. 곱이라고 하는 건 곱한다는 의미겠죠. 자, 사건 A가,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에요.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얘는 더한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또는이에요. 자, 또는은 거나로도 쓸 수 있죠. 뭐뭐 하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얘는 5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M과 N이 각각 있는데,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었을 때는 얘네를 빼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요.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호호. 자, 그럼 2의 배수에서 우리가 일단 찾아볼까요? 2의 배수는요, 2, 4, 6, 8, 10, 12, 14, 16, 18, 20이요.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짓수를 따져보면 2, 4, 6, 8, 10개죠. 얘는 10개. 2, 4, 6개 해서 또는이니까 얘네 둘을 그냥 더해서 16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6이랑 12, 18은 두 번씩 셌죠. 그러니까 2의 배수의 개수 10개, 3의 배수의 개수 6개에서 얘네 둘의 공통으로 일어나는 아이 있었죠. 6의 배수의 개수 3개를 빼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배수와 관련해서 문항이 출제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곱의 배수는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니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N이라고 해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 말이 어려워요. 얘는 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and의 의미인 경우에는 둘을 곱해준다. or로 연결되어 있을 땐 더하시고요. and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곱한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